거루 전능하신 주님 오르간으로도 많이 연주하죠. 네, 우리 오르간 치듯이 하나하나 힘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하나 집어주듯이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곡은 D 그 다음에 뻥뻥뻥뻥 그래서 층계가 쭉쭉 내려오듯이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번호로 뻥뻥뻥뻥 그래서 1, 2, 3, 4 이렇게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. 찬송합니다 하고 1번으로 뻥뻥뻥뻥 A마이너 자 A마이너도 이렇게도 쳐봤어요. 네 왼손을요 자 옥타브예요. 옥타브라고 그래요. 라에서 라 하나하나 찝어주듯이 이번에는 위에 A마이너 그 다음에 A코드 자 A코드라는 게 또 나왔네요. 자 A는요 여러분 A마이너는 라돔이었죠. A는 A메이저라는 거잖아요. 가운데 음을 반음만 올리시면 돼요. 그러면 라, 도샤, 미 이런 것들을 빌린 화음이라고 그래요. 빌렸어요. 왜? 샵이 다장조에는 우리가 샵이 없잖아요. 근데 이 샵을 다른 조에서 빌려온 거예요. 그래서 이 D 코드도 빌린 화음이고 A 코드도 빌려서 왔어요. 그래서 샵이 들어가요. 그래서 A 라 도샤 미인데 자리를 바꿔서 도샤 미라 이렇게 쳐준 거예요. 그래서 성삼이 성삼이 멋있네요. 네, 이렇게 멀리 이렇게 쳐주면요, 네, 소리가 웅장하고 좋아요. 그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 또 웅장한 그런 소리. 자, 요거 어때요? 왼손에 근음을 치고요. 이제까지 우리 왼손을 더 코드로 화음을 쳤잖아요. 바뀐 거예요. 왼손은 근음을 치시고요. 오른손이 삼화음을 쳐주시는 거예요. F 코드니까 라도파로 맨 솔도미 자, 훨씬 웅장한 느낌이 들죠? 네, 그래서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요거와 네, 왼손이 베이스로 쭉 내려가서 네, 오, 되게 멋있어요. 네, 한번 이 곡은 거루 내가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쫙 웅장하게 친다 생각 어깨 쭉 펴시고 네, 하나하나 힘있게 한번 그렇게 예,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.